어제 방탄회식을 보고 또 뭉클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아미들이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켰고.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막 해체한다고 그리고 이제 뭐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켰어요. 일단은 저희는 아직 저 단체로 할거 되게 많고요. 그냥 이제 달방 방탄회식 달방이래. 방탄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뭐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방탄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. 또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. 네,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거 많이 남았거든요.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. 방탄회식 때또 짚고 넘어가야 했었던 부분이 저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. 아 물론 알겠습니다. 입술 안 뜯겠습니다. 물론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았다. 그리고 디퓨저도 뭔가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것도 좀 양이 많았다. 매트리스도 맞아요. 거실에 매트리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오버한 거예요. 멤버들이 과장을 한 겁니다. 저 그렇게 매트리스 많지 않았어요. 억울합니다. 그냥 뭐 방에 하나씩 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. 활동 중단 아니에요.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. 저희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, 결코 그게 뭐 단체로서 뭘안 하는 게 아니다.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BTS Forever, Army Forever, 아프방프 알죠? 영원할 겁니다, 저희는. 방금 이제 가족이랑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르겠습니다. 오늘 제가 또 아들이니까 또 어머님,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귀찮거든요. 그래가지고, 아이, 알아서 한다, 막 이랬다가, 또 막상 오니까 또 미안해지네. 그런 의미로 어머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. 어머니, 보고 계십니까? 이 못났지만 잘난 아들, 앞으로, 효도하겠습니다.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십시오.
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겠습니다.